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오늘의 주력 종목은 LG이노텍, 롯데정보통신, MP, 나무가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오늘은 이제 XR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LG이노텍은 이제 아이폰향으로 이제 페이스 아이디, 뭐 TOF 센싱 등 센싱 모듈 등을 공급을 하는 업체고요. 아이폰에 이제 뭐 해당 기능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이제 모듈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관련한 이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센싱 모듈과 관련해서 광학 솔루션 사업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요. 매출의 규모만 놓고 본다면 작년에 이제 3조 7천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 3조 7천억 원이란 매출 규모 자체가 기판 소재라든지 뭐 전장 부품 대비했을 때 그 매출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센싱 모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XR 기기에서 가상 공간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XR 기기의 도입과 함께 센싱 모듈에 대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이제 연내에 이제 XR 또 MR 기기를 출시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대한 것은 뭐 불분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주요 IT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VR 기기 올해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 또한 이제 경쟁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XR 기기를 연내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LG 이노텍에서 애플로 이제 센싱 모듈 공급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센싱 모듈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도 큰 메리트가 된다라고 보이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3년에 외형 성장도 가능하고 증익 가시성도 높은 이제 테크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아이폰 15 신모델 출시라든지 애플의 이제 XR, MR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MP입니다. M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객 체험 기반의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XR 콘텐츠를 더해서 이제 XR 콘텐츠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진화 중이다, 변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XR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밸류체인이 X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이 구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CES 2021에서 XR 기기를 활용해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도 진행했었고 작년이죠. CES 2022에서도 삼성전자의 XR 라이브 쇼를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XR 콘텐츠 제작하는 등 굵직한 레퍼런스 자체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는 물론이고 뭐 일본, 인도, 싱가포르, 동남아 등의 이제 해외 기업들과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프로젝트가 수주가 세계 3건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2023년에는 18개 이상으로 고객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도 마지막 실적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매출액 564억 원이고요. 영업이익 23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을 가진 기업인데 올해 실적까지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